충남 내륙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을 경부고속철도에 연결시키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연결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앞으로 1년여간 경제성을 평가해 사업 추진이 결정될 경우 오는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총 연장 90km의 고속철 노선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충남도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8분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